4차로 맞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. 세브란스병원 화재 소식에 오늘 아침 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? 3층에서 나가시고요. 어머니 머플러 맞고 내려가세요. 진짜 연기 안 맞으세요.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. 매뉴얼에 따른 대처 등 기본만 잘 지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. 즉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곳곳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대응들입니다.